말씀드렸듯이 그 대형 그 수중펌프 지금 세 대가 이 계단 쪽에서 수직으로 해가지고 그 배수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쪽 부분을 해가지고 엔진펌프 지금 세 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추후에 지금 저희가 그 86만의 이런 폭우로 인해가지고 초반기에 장비가 부족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장비를 지원을 갖다 지금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지원이 되기만 하면은 그 장비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그 배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현재 이걸 가지고 그 현재 이걸 가지고 몇 시에 언제 배수가 다 완료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어떤 도움이나 그런 대책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구청, 관리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고 흔쾌히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 계속 있습니다. 곧 지금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지금 장비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빨리 그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데 현재 뭐 흔쾌히 시청이랑 그런 정부에서 이런 장비를 대여를 해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장비 지원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곳에 지금 소방차밖에 없는데 펌프 같은 것만 좀 빨리 지원이 되면 그러면 이곳에서 구조 실종자를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강남빌딩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펌프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미리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죠. 저분이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은 그런 핵심 포인트를 항상 빠뜨리고 있어요. 네, 이곳이 아마 사람이 빨려 들어간 그곳일 거예요. 지금 구조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을 빼고 있거든요. 네, 물을 빼고 있고 지금 서초소방서에서 이쪽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여기서 대기하는 거 보니까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여기서 아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방관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지하 2, 3, 4, 5, 6층까지 있는데 지금 지하 6층까지 물이 찼대요. 네, 안타깝게 여기에 실종자가 그 지하주차장에 빨려 들어갔던 곳이 여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물이 엄청 많이 찼었나요? 여기 혹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네. 여기에 지금 실종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 분 있고. 여기 한 분이요? 주차장 쪽, 약간 찍은 걸로 더 많이 봤어요. 아, 여기요? 그래서 앞에 보면 계속 물 빼고 있어요. 네, 물 빼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네, 이곳. 네, BMW 한 대가 처참하게 이곳 그 앞 건물에 물이 차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지금 물을 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강남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아직도 물이 많이 차 있어요? 네. 지하 6층까지 지금 꽉 차 있네요. 많이 4층이요? 7층. 지하 7층까지 있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서초소방서 공보기 팀장 소방경 조현진입니다. 지금부터 강남빌딩 등 5개소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초동 강남빌딩 재난 발생 현황입니다. 22년 8월 8일 월요일 22시 59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장소로서는 서초동 1321번지로서 건물 구조는 6분의 21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6,2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발생 개요로는 구조 대상자가 강남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확인 중 폭우로 인한 금리에 휩쓸려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 목격자 신고권으로 출동하여 소방대가 배수 작업 및 인명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피해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는 실종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자 40세가 되겠습니다. 그 재산 피해는 현재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원 상황입니다. 인원 소방 62명, 구청 2명 등 총 68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로서는 소방차 20대, 구청 1대 등 총 23대가 현장에서 배수 작업을 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남 빌딩에 대한 현 배수 진척률은 25%로서 그 지하 6층 지하 중 지하 2층은 배수 작업을 완료했으며 지하 3층은 현재 그 배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 빌딩에 대한 세부 재난 대응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구조 출동 수거 즉시 용산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서초 소방서 지휘사 같은 경우는 2타워 구조 작업 중 강남 빌딩으로 현장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02시 11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80년 만에 그 폭우로 인하여 공기자발적 구조 출동으로 인해서 소방력을 분산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소로서 리타워 등 5개소로 세부 분산하여 소방력을 분산하여 현장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발전기차, 부봉 발전기차 등 현장에 배치하여 지금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재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 강남빌딩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문 부분이 강남 발전기차가 지금 부수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밤에 펌프차도 또한 부수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면에서는 부분 발전기차가 부수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배수 실시 장소는 건물 우측면에 보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전면 계단부에 있는데 수중펌프 두 대로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봉 발전기차에서 수중펌프 한 대를 다른 계단에서 중간 계단에서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인 엔진펌프로서 지하 주차장에서 세 대를 동원하여 현재 지금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연도입니다. 지금 지하 2층부터 21층까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22층까지는 업무 시설로서 지하 1층부터는 빈생 주차장, 맨 지하 2층까지는 그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여 지하 2층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현재는 지하 3층의 배수 작업을 지하 2층은 배수 작업을 다 완료하였으며 지하 3층 주차장 배수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그 면적은 현재 2,19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서초소방서에서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빌딩에서 배수 작업이 임명군이 실시를 하였고 두 번째로 네타워에서 실종자 1명이 지금 추정됩니다. 또한 세 번째 코트라에서 실종자 1명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강남 효성 헤일튼 타워 인근 맨홀에서 실종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50대이고 남자는 40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 22시 40분경에 발생하였으며 집 앞 도로 하수구 안으로 2명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수중작업 및 인명구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일 세부 저희 인명구조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대는 특성 순환구조대가 수중 로봇을 투입하여 2개 지점 맨홀 내 수색 활동을 8월 9일 12시부터 18시 30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포 순환구조대는 유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강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수색활동을 8월 9일 11시 35분부터 16시 55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반포천 일대를 응용펌프차 내근 7명에서 14시 25분부터 19시 10분까지 주변을 수색하였습니다.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현재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동작구조대, 특수구조대가 맨홀 내부로 진입하여 현장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스 1입니다. 리더스 1은 단순한 지하 침수로 인한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남 1등 등 5개소에 대한 재난 발생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관련 질문 사항 받겠습니다. 현장에 아직 배수 작업 및 인명 구조 작업 진행 중인 관계로 질문은 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돌 수색 작업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매돌 수색 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운 건 어떤 건지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일단 이제 처음 같은 경우 매돌 수색에 있어서는 급류가 너무 세가지고 진입을 하지 초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매놀은 급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TUV 돼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도저히 안 됐고 나머지 혹시라도 한강이라든지 반포천으로 이게 흘러 떠내려 왔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도 철저히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매놀이 다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초반에는 현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고 어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는 수중 로봇을 투입을 해서 매놀을 갖다 수색을 하였고 금일은 이제 우리 적응 관계로 내부에 진입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까지는 못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질문은 저희가 지금 아직 구조 작업이랑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여기까지만 받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가 몇 개인데. 일단 저희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은 어디까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잠수만 한 거고 얼마나.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드를 가지고 현재 지하로 진입을 갖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잠수를 해가지고 인명구조를 갖다가 실시를 갖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내부에는 지금 차량도 지금 현재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 강남 같은 경우에서 사람 인명 검색을 할 때는 로프를 깔고 사람이 감촉에 의해서 사람 인명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들이 너무 난잡하게 흩어져 있고 두 명 2인 1개조로서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작업 요건이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최고로 일단 강남빌딩 같은 경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수중펌프를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서 배수 작업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배수 작업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대형 수중펌프 지금 세 대가 계단 쪽에서 수직으로 해가지고 배수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쪽 부분을 해가지고 엔진펌프 지금 세 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저희가 80년간에 이런 폭우로 인해가지고 초반기에 장비가 부족해서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장비를 지원을 갖다 지금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지원이 되기만 하면은, 장비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배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현재 이걸 가지고 몇 시에, 언제 배수가 다 완료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어떤 도움이나 그런 대책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구청, 관리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고 흔쾌히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 계속 있습니다. 곧 지금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매놀 사고 같은 경우는 실종자들이 수속으로 어디까지 흘러갔을 것인가요? 저희가 어제 반포천 일대를 수색을 했습니다. 도보로 이제 수색을 했는데 최초로 이제 폭풍 계곡이나 그런 데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나뭇가지란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물 수위는 많이 좀 줄었는데 지금 물이 흙탕 물만 있고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그분들이 어디까지 흘려갔다 뭐였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천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실종자 신원 파악은 되신 분 있나요? 네, 실종자 신원 파악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초동 강남빌딩 외 4개소 재난 현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언론 브리핑은 추후에 예정되는 대로 1시간 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